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022 부자 보고서입니다. 한 해 동안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했는지 또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러분들께 본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BNP 파리바 카리프 생명의 이주호 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점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부자 보고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예금은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부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기준일 뿐이고요. 설문조사로는 금융자산 30억 이상, 부동산 50억 이상,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들 해요. 단위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부자들은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겨난 건가요? 땅이라도 파면 돈이 나오나요? 자산의 원천은 다양하게 존재했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9세 이하의 부자를 뜻하는 영리치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비율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상속 및 증여가 자산 형성의 주 원천인 영리치의 경우 총자산이 128억 원으로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재산을 형성한 영리치보다 약 60억 원가량 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상속이 기반이 된 분들이 총 자산 규모 자체도 크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런 분들은 상속 및 증여를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올드리치, 영리치 모두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하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리치, 올드리치 모두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향후 투자 의향이 가장 높은 자산 또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이나 단기 금융상품의 보유율이 높았는데요. 특히 영리치의 경우 주식 투자를 더욱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금융자산 중 약 25%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중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은 8:2로 올드리치보다 10%가량 더 많은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외화자산은 영리치와 올드리치 모두 65%, 63%로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리치는 외화, 현금, 예금, 해외 주식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난 반면 올드리치는 외화, 예금, 현금, 해외 주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영리치는 자기주도 결정권이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올드리치는 위탁이나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양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손해를 많이 보는 양상이잖아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땠나요? 부자들 또한 자산 구성에 유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현금과 예금 비중이 41%에서 43%로 늘어났는데요. 독특한 점은 주식의 비중도 16%에서 20%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0년, 21년 모두 금융자산 조정 자체는 소폭에 그쳤지만 안전자산 비중은 39%로 감소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선호하여 주식의 비중이 2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를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팬데믹을 기회로 삼는다. 역시 뭔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물론 모든 분이 수익을 보신 것은 아닙니다. 44%의 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영리치의 특성상 본인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56%의 분들은 적게는 500만 원 미만부터 크게는 1억 원 미만까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산 증가 속도는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 이상 자산이 증가한 부자는 무려 29%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부자의 비율은 대중 부유층과 일반 대중과 상반되게 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즉, 잃지 않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잃지 않는 투자, 말로는 쉬운데 도대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때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를 준 부자는 그렇지 않은 부자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산 구성에 변화가 없었던 부자는 자산 크기에 거의 변화가 없거나
10% 미만으로 증가했다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요. 반면 자산 구성 비율에 변화를 준 부자는 1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거둔 사람이 전체 중 31%를 차지했습니다. 즉,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셈이죠.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무려 39%의 부자가 팬데믹 기간 내 주식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리치는 54%가 투자를 늘렸다고 응답했는데요. 반면 부자의 금융자산 중 펀드 및 신탁 보유 비율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엔 부자의 주식 매도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자는 평균적으로 보유 주식 종목이 23%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고 15% 하락하면 손절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절매하는 타이밍은 유사했지만 상승 시 매도를 결정하는 수익률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자는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보유한다는 응답 비율이 43%로 일반 대중이 25%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데요. 이는 부자들이 주식에 있어 어느 정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계속 보유한다는 부자도 44%나 되는 것으로 보면 주가 등락에 주식을 쉽게 매도하지 않는 성향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미래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편인가요? 부자들 또한 실물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향후 실물 경기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에 그치지 않았고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본 부자의 비율은 56%나 됐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었는데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부정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부자들의 투자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현재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할 계획인 부자가 절반 이상이었고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부자는 19%, 투자 내용만 바꾸겠다고 응답한 부자도 19%였습니다. 추가로 향후 1년간의 금융자산 수익률을 5에서 10% 정도 기대한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금융자산뿐 아니라 미술품이나 NFT 같은 가상자산, 가식거리로 와인, 위스키, 클래식카 등의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투자처 등의 검증된 것을 더욱더 선호하겠지만 일부는 새로운 투자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몰랐던 사실도 많고 한편으로는 배워야 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눠봤지만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되 투자에 관한 자세한 판단은 전문가와 신중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